엄청 매우 수천 개 수만 개 5조 5억 안녕하세요. 성형 없이 예뻐지는 이비티 본사실장 윤희입니다. 저번 영상에 많은 댓글 감사하게 달아주셨는데요. 이상한 댓글은 다행히 없었네요. 감사합니다. 댓글을 천천히 보다 보니 광대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저희 고객님들 사이에서도 광대 관리가 가장 핫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광대에 대한 주제로 알려드릴까요? 빠르게 한번 보실까요? 뭘 봐? 뭘 봐?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뭐 먹지?부터 시작해서 탕수육을 찍어 먹을지 아니면 부어 먹을지까지 다양하게 고민하며 생활하죠. 역시 고민거리는 먹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늘 결정을 못하고 고민만 한다면 광대가 옆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측두골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측두골의 부위는 결단력을 주관하는 담의경락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은 측두골이 틀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이 부위가 틀어지기가 쉽고 광대는 옆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또한 광대뼈라고 불리는 이 관골은 20대가 넘어가면서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작근, 앙앙 이런 씹는 저작근에 의해 광대뼈 자극에 뼈 안쪽 저항 능력이 생기게 되어 뼈 성장 완료 후에도 저항에 이렇게 대응하면서 뼈 두께가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처럼 말을 많이 하거나 음식물을 이렇게 많이 씹는 저작행위를 하면 할수록 광대뼈는 막 커져요. 제가 여러분 광대가 없어 보이죠? 정말 숨어진 노력의 대가입니다. 결국엔 여러분 앞광대든 옆광대든 아니면 45도 광대든 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만 한다면 굳이 관리받지 않아도 예쁜 광대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얼굴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숨만 얹을 뿐입니다. 이 외에도 광대가 벌어지는 원인은 엄청 매우 수천 개 수만 개 5조 5억 개가 있지만 이상 알려드리면 2분 강의가 2시간 강의가 돼요. 안 돼. 집에 갈 거예요. BBT 광대 관리 너무 궁금하시죠? 저도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위뷰티 골근 테라피는 하나하나가 특허받은 아주 소중한 테라피예요. 그래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대신 광대 내손성형 영상을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모두가 작은 얼굴이 되는 그날까지 안녕! 휴가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